안녕하세요. IWS 방송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5월달이니까 뭐 자녀들한테 친지들한테 다 서로 주고받고 네 전화라든가 안부전화 하셨겠죠. 자 이제 6월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네 아우 귀여워요. 사랑스러워요. 그냥 무작정 이분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우리 정가변 씨와 함께 시간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도 네. 반갑고 나도 반갑네. 맞아요. 아유, 항상 이렇게 의상도 잘 입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여우셔요. 네. 화장도 너무 이쁘세요. 고마워요. 네. 근데요 바로 앞에 지금 가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김오나 씨가 네. 아 형수님 노래라 해가지고 막차로 떠난 사람 외에 네. 이제 세 곡 불러 가셨는데 노래 정말 잘하세요. 잘해요. 그리고 막 뽐내고 가셨어요. 의상을 해주셨다고. 옷도 멋있게 입고. 아 옷도 멋있게 입고. 늘 고맙지요. 아이 그럼요. 네. 그 대신에 이제 노래를 또 불러주시니까. 네 서로 이제 상부상조 하면서 예. 네 고맙습니다. 늘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잊지 않고 이렇게 또 오세요 하면 한 번도 거절 안 하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어머나 저기 좀 사진 좀 보세요. 얼마나 이쁘신지. 이야 스타일 모델 같으셔. 모델 하신 것은 없어요? 아, 그런 거는 없고. 아, 사진을 우연히 찍었는데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네. 우연하게 네. 그냥 뭐라 뭐라 하다만 쳐다보니까 콱 찍고 가버렸어요. 아이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야, 일단은 또 정말로 팬 여러분들은 빨리 우리 정가변 씨 노래 듣고 싶어 하시니까 네. 맨 먼저 막차로 떠난 사람은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우리 정가변 씨. 그리고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두 곡 듣고 또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요거 가져가세요. 네. 정가변 씨가 불러드립니다. 본인 곡이지요. 막차로 떠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노래.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차로 떠난 사람. 막차에 떠난 사람 왜 이렇게 그리워질까
것이 사랑일까 믿음의 몸부림일까 찬바람 맺으면서 달려가는데 그 모습도 멀어지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이 그날 밤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부르나 보고 싶어라 만나고 싶어라 막차에 떠난 사람 보고 싶어라 만나고 싶어라 막차에 떠난 사람 오신 우리 정가변 씨 노래 막차로 떠난 사람 불러드렸습니다. 이야 이번에 또 귀여운 가수가 부른 노래지요. 두 번째 곡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한다고 다짐하면서 돌아섰던 가슴 속에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그대 생각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잊지 못할까 오지 않는 그 사람을 행렬과 기다리는 바보 같은 이름일까 나미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 오늘은 우리 귀염둥이라고 할까요? 정가변 씨 목소리로 들읍니다.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각을 말자고 다짐하면서 방황했던 지난 세월 미움인지 그리움인지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잊어라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인데 기다림에 못 하나 애태움에 못 하나 이제 모두 잊어야지 잊어라 그 한마디 남기고 떠나버린 그 사람인데 기다림에 못 하나 애태움에 못 하나 이제 모두 잊어야
오늘은 그냥 이리 오세요. 네, 팔이 아프시니까. 네. 아니 근데 노래 잘하셨는데 어떻게 다리를 오시다 다치신 거예요? 며칠 전에 다치신 거예요? 아니 오다가 다친 게 아니고 네. 2층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뒹굴어져 갖고 무릎에다 막 그냥 멍이 들었다 아닙니까? 어머 세상에. 그런데도 오늘도 못 나올 건데 세상에. 저 먼데 제주도에서 네. 폭주가 온다 하니까 세상에 정신 안 먹고 사실은 나왔어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먼 데서 오고 고맙고 그러니까 네. 전 나라도 가서 우리라도 보고 와야지. 쩔뚝쩔뚝하면서 왔어요. 하여튼 남자들만 의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이렇게 의리 있답니다. 우리 정가변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참 노래가 좋긴 좋고 금복주 사랑한다 한번 외쳐주세요. 금복주 사랑한다. 오, 네. 아이고 근데 금복주도 우리 정가변 씨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네, 알고 있어요. 언제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요. 마음이라도. 아니 좀 조용함이나 네, 코로나가 그렇죠. 지나가고 나서. 그렇죠. 예. 당연히요. 예. 네. 그리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제 사진이 와서 알았는데 그 운동이 필라테스 뭐 저 현재 그거를 하고 계신다면요? 예, 저는 네. 왜냐하면은 그 저기 한 20년 전에 왼쪽 다리,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다리로 와가지고 발 밑으로 가가지고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희 그 수술하라고 날짜를 잡아놓고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필라테스 그 이제 그 길을 근육 운동하고 그거하고 이제 같이 하기가 된 동기인데 네. 지금까지도 병원 한번 안 가고 오로지 나에겐 운동이 전부라는 거. 존경합니다. 예. 정가변 씨 세상에. 저는 이렇게 그 사진으로 봤거든요. 네네. 이렇게 참 대단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걸 외웠어요. 아 필라테스 이 운동이 있구나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매도 이쁘시고 귀여우시고. 아이 감사합니다. 네. 언제 저도 한번 운동하시는데 구경 한번 갈게요. 그러세요. 네. 늘 건강하시고. 예, 자, 감사합니다. 늘 정말로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에서 아우 정가변 씨 초대합니다만 한 번도 이렇게 다리가 아프신데도 오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자, 그럼 김미성이 트로트 나라 하고, 어메, 세 번째 노래도 너무 좋아요. 보고 싶은 여인. 네. 이 노래 많이 부르셨었죠. 예. 네. 그래요. 그러면. 요새는 안 불렀지만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그도 이제 실력이 나오시죠. 자, 우리 정가변 씨가 한번 외쳐주세요. 정가변 씨, 김미성 트로트 나라 화이팅. 정가변 씨. 정갑연입니다. 네, 저는 김미성. 김미성 트로트 나라. 트로트 나라. 화이팅!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귀엽고 깜찍하고 밉지가 않아요. 어디 한 군데를 봐도 밉지가 않아. 저렇게 다리가 다쳤는데도 오셔서 노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팬들을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정가변 씨가 불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은 여인아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 생각난다 생각난다 그거 없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보고 싶구나. 아, 내 여인아. 꾸준히 필라테스 운동을 하시는 정가변 씨가 노래 부릅니다. 보고 싶은 여인아. 사랑했던 그 순간이 내 가슴 속에 찾아오면 그리워라 그리워라 다시 못 올 그 시절이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나 보고 싶은 내 여인아 꿈속에라도 꿈속에라도 만날 수 없을까 아